햄버거 불려서 드세요? 뭐 하나씩 빼먹나 패티들? 진짜 연애 못할 듯? 햄버거입니다. 일어난 지 30분 돼가지고 밥 좀 먹겠습니다. 뭐 드세요? 햄버거. 모바일이세요? 아니요. 누가 봐도 모바일인데요? 모바일 아닌데? 거짓말 치지 마세요. 핸드폰이잖아요. 벌써 갑시다. 햄버거 맘스터 치죠. 땡. 아 롯데리아다 그럼. 나 맥도날드는 아니거든. 어? 집 근처에 뭐 수제버거집 있어요? 땡. 버거킹? 땡. 에이 맥도날드? 땡. KFC? 땡. 와 아니 그럼 뭘 쳐먹는 거야? 버거킹. 아니 저라인 거 맞잖아요 버거킹. 너 왜요? 또 저 방송 중이어서 시비 걸려고 전화 걸었죠. 뭐 방송 중에? 구라치지 마세요 님이. 모르는데 전화를 걸 리가 없어요. 님도 저 방송 중 아닌데 문자 보냈잖아요 어제. 그랬나? 아 저는 님 방송 중일 때 연락을 안 하잖아요 애초에. 무슨 소리야. 방송 안 할 때만 연락하지 반대로.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? 왜요? 왜요? 방송 중일 때 연락해야 정상인 거예요? 왜 저한테 방송 아닐 때만 계속 전화 걸어요? 말 걸고. 전화를 걸어요. 말만 걸었지. 아 요즘 뭐하고 사시나 궁금해가지고 조용하길래 방송도 안 키고 궁금해서 말 걸었죠. 레싱만 하나 해서. 방송 켰는데? 그래요? 재방송 새벽에 켰죠? 아 새벽에 키셨잖아요 그쵸? 아닌데? 아. 9시인가 그때 켰는데? 오... 나보다 성실하네. 아, 아 진짜 방송 중임? 진짜 방송 중임? 방금 켰음. 이제 집도 와서 쉬다가 힘들어서. 알아요? 오디오 채우라고 선 거임? 밥 먹어야 되니까. 나는 잘 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었어? 여기서 말해주시는데. 진짜 도라인가 진짜로. 와 존나 굶척대는데 뭘 내가 말을 해. 아 무시하고 하세요. 또 말하다가 시비 걸 거잖아. 안 건다니까. 불안치지 말라고. 아 썰 좀 들려주세요. 아 맞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맞다 때마침 잘 오셨네. 고양이 뭐 키우세요? 저요? 종이 뭐예요? 아메리칸 숏헤어. 와 졸래 귀엽다. 님 한 마리만 안 키우잖아요. 한 마리 키웠는데요? 아 그래요? 두 마리쯤 되는 것 같았는데. 저희들 꽤 많은 아는 척을 하시네요. 아니 저는 사진 봤을 때 두 마리 이상 있었던 것 같아서요. 그냥 물어봤어. 아는 척이 아니라 물어본 거잖아요. 네? 햄버거 두 개 시켰어요? 한 개. 아 그래요? 되게 오래 드시네 햄버거를. 저 따라 하신 거예요? 아니요 살이 들려서. 나 어떻게 저렇게 쩝쩝대고 먹지? 방송 중이니까. 왜 제 방송 중일 때만 쩝쩝대고 먹어요? 제 방송 중일 때도 쩝쩝대고 있었음. 방송 중에 쩝쩝대야죠. 왜요?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? 직업병. 어쩌다가? 아 직업병이어서 일단 먹을 때도 사운드를 채워야 된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? 그치 떠물고 먹으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났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소리 안 내고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던데. 이상하다.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시청자가 안 빠지니까. 아 교식님 쩝쩝 소리라도 내야 시청자가 안 빠진다. 그쵸 아무것도 안 하면 전 나가니까. 아닌데 내가 긴교식 방송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와서 사람들이 보던데 그냥. 에이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나가요. 이상하네. 오히려 교식님 시청자분들은 님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방송 켜주길 원하지 않아요? 그거 너무 과대방상이심. 아님 진짜임. 야 봤음. 쩝쩝 소리 나간다고? 나가. 자기 방송 아니라고. 아 내 방송 채팅 읽은 거임. 아 님 방송 중이라고요? 네. 아 구라치지 마세요. 지금 모바일인데 아무리 들어도? 와 진짜네? 모바일인데 소리가? 뭐지? 진짜 방송 중이네? 내가 음질이 이상한 건가? 님들 음질 지금 모바일 같이 들리지 않아요?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음질 이상한가요? 아 이번에 업데이트로 뭐 그 설정해야 돼요. 잡음 제거? 어디서 설정하냐? 그거 통화 끊는 거 왼쪽에 잡음 제거 있거든요? 그거 통화 키세요. 끊는 거 왼쪽에 마이크 음소거잖아요. 아 이거 끝나 좀... 진이라니! 아니 시청자 아, 이상한 채팅 치길래 한 명 갑자기. 불화인가 진짜? 강퇴하면서 말했어. 그쵸 제 방송에도 있어서 방금. 나 꺼져있는데 애초에? 그거 키시라고요. 말해봐요. 아 똑같은데? 똑같다고요? 응 똑같은데? 그걸 키면 음질이 떨어짐. 꺼져있는데 애초에? 그니까 킨 사람 음질이 떨어진다고요. 킨 사람 마이크가. 그래서 제가 지금 켜놔가지고 이미 제 소리가 안 좋게 들리는 거죠. 이해하시겠어요? 꺼드릴게요. 아아 말해봐요. 와 진짜 도라인가 진짜로. 알면서 진짜 나 모바일인 줄 알았네. 와 이걸 켜면은 음질 안 좋아져가지고 다들 모바일인 줄 알더라고. 와 이거 모바일 속이기 쉽겠다 이제. 이거 뭐야 개쩐다. 저도 확인해주세요. 오케이. 어 됐어요. 아, 룰렛 때 욕하는 거 나왔을 때 이거 더 해놨어야 됐어.
그냥 하세요. 욕하는 게 왜? 아, 저는 그렇게 규식님처럼 자연스럽게 욕을 못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. 네네. 어, 저 햄버거 왜 이렇게 오래 먹으세요? 제가 입이 작아서. 그럴 리가 없는데 김규식. 아, 햄버거 분리해서 드세요. 뭐 하나씩 빼먹나 패티들? 양상추 하나 먹고 토마토 하나 먹고 그러는 건가? 진짜 연애 못할 듯. 아, 왜요? 어쩌라고요? 여자친구랑 밥 먹네. 와, 진짜 오래 먹네. 하나씩 분리해서 먹냐 이러면은. 그럴까요? 그냥 바로 커뮤니티 물고 바로 의미를 풀어지고. 님이니까 그러지. 님도 여자친구한테 욕 안 할 거잖아요. 저한테나 하지. 애초에 여자친구를 떠나서 님한테 맞잖아요. 그라치지 마세요. 아, 그런가? 다른 사람한테 욕했던 걸 딱 아니야. 애초에 김규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땐 어떤지 몰라요. 오늘 방송 뭐 하세요? 저요, 오늘 힘들어서 그냥 힘들었던 이야기 하다가 끌려 그랬는데요. 아니면 뉴팅 서버 마지막이라 그래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. 12시 다 됐고. 35분에 다쳤대요. 아, 끝났어요 이미? 네. 말도 안 돼. 끝났는데 저기 통화방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? 대화 재밌겠죠. 개쩌네. 졸업식 끝나시면 그럼 바로 칼같이 집까지 뛰어가세요? 그렇긴 하죠. 안 가긴 하죠.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. 그렇죠.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나누고. 그렇죠. 아, 그렇구나. 다 친구가 있기 때문에. 괜찮아요. 사회에서 좀 동떨어지실 수도 있지. 둘 다 여친 있었냐고요? 일단 규식 님은 완전 많았죠. 제가 듣기로도 한 왜 웃지? 김규식 왜 채팅으로 웃지? 어? 감자튀김? 아니요. 뭐지 그럼 이 바삭한 소리? 코코넛 슈림프튀김. 맛있겠다. 뚝만한 새우 3개가 3천 얼마? 미친 새끼들. 아, 다행이다. 나한테만 욕하는 거 아니네. 나한테만 욕하는 거 아니었네. 아, 상처받을 뻔했네. 진짜 사이드 메뉴 욕할... 가격 책정하는 거 보면은 그건 그래. 아, 맞는 말이긴 해. 사이드 메뉴 가격 설정돼 있는 것들 보면은 그 날개 두 개 원가 몇백 원도 안 하는 거 두 개 3천 얼마에 파는 거 보면은 진짜 돈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.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많이 벌고 있을 때. 근데 묘하게 저 음식 먹는 소리 들으니까 왜 힐링되냐?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. 님 쩝쩝 소리는 묘하게 듣기 좋네요, 생각보다. 그래요? 네. 그건 알파카 씹는 소리라고 하던데. 아, 옛날에 님 먹는 소리가 진짜 염을 씹는 소리긴 했어. 근데 난 별로 거슬리지 않게 쩝쩝대는데. 우물우물 먹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게 수많은 그, 연구에 걸친 소리라. 염소랑 알파카들 먹을 때 그 하관 돌리는 거 알죠? 턱쪽 돌리면서 동그랗게 막 씹어먹는 거. 진짜 그 소리가 나 진짜로 하관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고 막. 요즘 다들 바쁘게 산다고 국물농장을 못 보니까 아침에. 규식님은 저희 집 언제 오실래요? 이사하면. 애초에 이사가 언제인지 모르는데요. 다음 주에 들어갈 듯? 다음 주? 그리고 그래서 수담이랑 오요는 27일날 오는데. 27은 다음 주 주가 아닌데요. 다 다음 주. 일단 27일에는 가면 안 될 듯. 왜요?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해가지고 가면은 어색해질 거라. 수담이랑 김규식 같이 방에 놔두고 싶다. 아니 수담님은 뭐 그럴 수 있는데. 왜 오요님 엄청 좋아하잖아요. 오요 저보고 토할 것 같은데. 숨 막혀가다가. 어 아닌데 전에 비방 때 오유가 절대 나 놓으면 안 되는 계속 뭐야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거진 3순위에 들어있었는데 김규식. 와 3순위? 굉장히 영양가 없는 순위네. 1순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순위권 밖에 내놓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3위 주던데요.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. 아 1등은 욕심이 좀 크지 김규식. 그럴 수 있지 뭐. 그럼 5월달에 오세요. 저 고양이 분양받고. 5월달? 네. 그럼 한 5월 7일쯤? 5월 7일? 제 생일이거든요. 그때 왜 우리 집을 와요? 내 생일 그걸 방송이라도 키세요 그날. 아 그럼 5월 7일날 제 집을 빌려드릴게요. 제 집에서 방송하세요. 와 진짜요? 그때까지 뭐 VR 사놓을까요? 쓰실래요? 그것도 좋지. VR을 선물로 사드려야겠다. 구라야 내가 사람 하나 잘 뒀다니까? 구라야 구라라고 라인을 타두길 잘했다. 도라이야 구라라고. 님들 이렇게 말해도 끝나고 제 생일 때 되면 또 보내놔요. 유신님 동안 고마웠어요.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냐고. 나 그렇게 요즘 안 말한다고. 아 또 방송 중이라고 부끄러워하네. 내가 그동안 고마웠어요는 그때 이런 다시는 안 말해.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때 한번 말했어야 됐지. 기억도 안 나지 아주. 그런 적이 있었나? 팀이 예전에 저한테 뭐야 이사야 된다고 돈 빌린다고 할 때 아이 규식님 안 갚아도 돼요. 규식님은 저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인걸요 라고 했다가 너도 왜 이럼? 받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 뒤로 내가 어 고맙다고 안 한다고 개빡쳐가지고. 그때 약간 좀 더 귀여우신 상태였구나. 내가 그렇게 보르니까 갑자기 김규식이 디귿디귿? 왜 그럼? 뭐 잘못 먹어? 기분 좋은 일 있어? 그래서 당연히 그러지.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서로 죽으라고 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고맙다고 하네. 아 그 죽어가 그럼 진심이에요 님은? 뭐 애동님은 아니에요? 좀
그렇네. 이런 사람한테 내가 고마워 해봤자 뭐예요. 그게 진심이면 그게 진심이면 쓰레기인 거잖아 이 쓰레기 새끼야. 아 장례식 때 가수 불러드릴게요.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콘서트 해드리. 지금 진짜 저 장례식 치르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그 장례 춤출 것 같아요. 신명나던데. 아 진짜 내가 그럼 관짝에서 일어나야지 어떻게 죽냐? 혈압을 나가지고. 그럼 저 유명해질 듯?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한다고. 벌써 천만 나온다 진짜.